그러다가 이 양반이 한번 맘먹고 네. 정면승부를 한번 한 거야. 뭐라고? 실제로 그때 램시마였나 하여튼 셀트리온 그 바이오시밀러 약을 해외에서 임상실험 하다가 네. 두 명이 부작용으로 죽었다고 이 작전 세력이 또 소문을 퍼뜨린 거야. 그래서 이 서정진 회장이 네. 한번 죽어봐라 이러고 셀트리온 해외 제약사에다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발표를 해버린 거야. 네. 갑자기 막 패닉이 왔잖아. 그래.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깜짝 놀랐는데 얼마 뒤에 딜이 조건이 안 맞아서 성사가 안 됐다. 오죽하면 그런 극약 처방까지 했겠어. 그래서 하여튼 그때 언론사와 네. 금융사 측에서 욕을 엄청 먹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니까 좀 이제 좀 괜찮아지기도 했어요. 본인이 어떤 샐러리맨의 신화, 거기다 대우맨 출신이거든요. 배우 예. 출신이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좀 액티브하다고. 또한번 기자들한테 들은 후문이 뭐냐면은 한 5년 전인가 창립 15주년 기념 행사를 이제 하얏트에서 하는데 네. 언론사 관계자들 막 사회 저명 인사들 막 국회의원 금융사 막 임원들 다 불러놓고 전문 분야니까 이제 그 전문 분야에 이제 임원들이 나와서 이제 회사 비전에 대해서 막 PT를 막 하고 그다음에 질문 받고 막 이런 순서에서 이제 답변하는 게좀 마음에 안 드니까 본인이 갑자기 단상에 올라가지고 마이크 좀 줘보라는데 본인이 막 대답을 아, 했다는 진짜요? 거야. 사람들이 처음에는 와, 해외에 그런 약간 액티브하고 소통을 잘하는 그런 CEO 이미지네? 했어요. 네. 근데 그날 5번을 그런 거야. 5번. 바를 정자 하나를 쓴 거야, 그냥. 아, 뭘 얘기할 때마다. 그리고 들어왔지. 예. 근데 또 다른 사람 뭐 얘기하고 나서 가만히 있다가 또좀 예. 이따 누가 이렇게 질문했는데 그 사람이 아, 그것 말이죠. 그러니까 잠깐, 또 올라가가지고 또 5번을. 약간 헤매니까. 그러니까 이 샐러리맨의 신화는 약간 이런 게 있어요. 네. 남을 잘못 믿어. 다 자기가 다막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창업 초기부터 공장 부지부터 막 사람 뽑고 다 자기가 했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맡겨놓는 게좀 힘드나 봐요. 어때요? 저요? 저는 원래 그 다른 사람한테 부탁을 잘 못해가지고. 방구석의 신화잖아요, 신사임당은. 아, 성공 전국에 아이콘. 있는 히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시대입니다. 방 안에서 모든 걸할수 있습니다. 저는 밖에 나가질 않아요. 지금도, 여전히. 아무튼 어디까지 얘기했죠? 셀트리온 함은 그냥 서정진인데 요즘은 또 네네. 셀트리온 하면 뭐 램시마로 아는데 원래 셀트리온 서정진은 그냥 암수 한번 그건 아니구나. 그냥 동의어야 동의어. 셀트리온 이코르 서정진이야. 근데 여기서 또 삼성 만물설이 등장하는 게 왜요? 서정진 회장이 삼성그룹 출신이야 또. 아, 진짜요? 대우, 자기가 아까 대우라고 하지 않았어요? 삼성에서 이제 대우로 간 거야, 나중에. 아. 자기가 제일 존경하는 인물이 이병철이다. 네. 공식 석상에서 여러 차례 밝혔어요. 57년생, 충북 청주. 저도 그본 적이 충청도잖아요. 저희 할아버지 청주고 서울법대. 어쨌든 57년생인데 충북 청주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대요. 고등학교를 사실 못갈 형편이었는데 어떻게 이제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그야말로 뭐 소판돈 300만 원 가지고 서울에 왔다 뭐 이런 스토리야. 하여튼 그래서 억지로 서울에 와서 건국대 건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고요. 첫 기업 입사가 삼성전기였습니다.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이 야, 이 친구 젊은데 어떻게 이렇게 똑똑하고 인사이트가 있고 부지런하고 완전 내 스타일인데 그래서 대우로 데려간 거예요. 이거 마치 이제 이마트 정용진 부회장이 이마트 컨설팅 해주는 뭐 맥킨진가 거기 컨설턴트를 이마트 CEO로 데려간 것처럼 그때만 해도 굉장히 연공 서열 막 이런 게 강할 때인데 네. 그래서 34살에 서정진이 대우의 전무 대우였어. 네.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러자마자 몇년안 가가지고 대우가 이제 대우 사태로 공중분해됐잖아요. 그래서 집에 왔다. 집에 왔다. 지금 같으면 직업란에 네티즌이라도 쓰지. 유튜버, 유튜버. 유튜버. 아, 구독자. 아니. 그러니까 너무 일찍 올라갔다 너무 일찍 떨어진 거지. 참 이런 거 보면 흙수저 출신들은 뭘 그렇게 이 굴곡이 많은지 집에서 택배 받고 반품하고 이제 그런 거 하다가 그러다가 샌프란시스코의 바이오 엑스포를 방문했는데 거기서 이제 의학계 그 어떤 노벨상 수상자 막 석학들을 만난 거야.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열심히 개발하면 뭐해? 이거 바이오 시밀러로 좀 있으면 다 풀려. 개발한 사람은 솔직히 물론 시밀러도 로얄티를 내긴 내지만 네.
좀 허무할 거 아니에요. 나는 평생을 바쳤는데. 바쳤는데 이게 이제 막그 돌아다닌다고 해봐야.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딱 듣고, 야, 바이오 시밀러다. 걔네 때문에 내 평생에 그런 거를 그냥 가져가서 그냥 돈을 번다고 하니까. 역발상으로. 이거다. 그래서 당시에 글로벌 자동차 시장 600조. 근데 바이오가 1000조. 근데 보니까 한국의 제약사라고 해봤자 소화제 그리고 뭐 바카스나 만들고 있고 막 이러니까 한국도 이제 바이오시밀러의 시대가 온다. 근데 이분이 전공이 산공과를 나왔는데 바이오를 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바이오를 하려면 적어도 약대나 생공 정도 나와야지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서정진 회장이 딱 봤을 때 어느 날인가부터 갑자기 보니까 명문대 의대생들이 월가에 스카웃되는 거를 일지망으로 하더라 이거야. 완전히 고액 연봉으로. 미국에서? 그 다음이 이제 약대. 약대생을 이제 스카웃. 요즘에 그러고 보니까 약대생들이 바이오 상장사에 취업 많이 해요. 아, 그래요? 연봉 진짜 많이 나. JP모건에서 우리나라 팬데믹이 언제 온다. 보고서 나왔을 때 청와대에서 직접 나서가지고 확인은 했지만 일리는 있다고 얘기할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 JP모건에 맞췄잖아. 거기에 애널리스트 중에 이 보험산업 연구하는 애널리스트가 그렇게 의대 약대가 많은 거야. 왜냐면 거기는 사람 죽고 사는 게 이게 얘네 수익하고 손실이잖아. 거기서 맞힌 거야. 그래서 이제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이 CMO인데 당장 이 공장을 세우려면 1200억 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걸 어디서 투자를 받아. 그러니까 전 대우 출신. 그것도 대우가 좀 안 좋게 끝났잖아요. 그래서 돈을 처음에 못 모았어. 나중에는 어쨌든 해외에서 자금 조달에는 이제 상당히 성공적으로 인천 남동공단에 들어간 게 또 이게 잘 된 거야. 왜요? 거기서 이제 10년 거치 분할 상환 조건으로 공장 용지 샀는데 거기가 이제 경제 특구로 지정되면서 땅값이 거의 4배? 5배? 대박이네. 그냥 어떻게 보면 진짜 종이만 있는 꿈만 있는 그런 회사가 자산주가 된 거야. 그러니까 자산주. 아니, 아 진짜요? 처음에 부동산 하셨구나. 역시 부자는 부동산이야. 그러잖아. 아무리 은행 부채 뭐 처갓집 땡빚 해서 사업해도 공장은 무조건 임대하는 게 아니라잖아. 아 진짜. 아니, 공장은 진... 무조건 땅 사서 들어가는 거라잖아. 하여튼 모여라 꿈동산 같은 꿈만 있는 회사에서. 서정진 회장님 이거 보셨으면 뒷목 잡았다. 그 아들 두 명 있다는데 상절권 들고 찾아오는 거 아니야? 2004년도에 에이즈 백신 임상을 이제 기대하에 탁 들어갔는데 실패했어. 그때 이제 서정진 회장이 명동에서 사채를 립바이 썼는데 또 사채 했으면 다 죽잖아. 이분 또 그걸 이기고 사채를 이겼어. 사채를 이겼어. 아. 명동 사채업자들까지 만나면서 이제 진짜 밑바닥에서부터 그때 다시 시작을 한 거죠. 그때 명동 그 사람들을 많이 알아서 그런지 요즘도 명동 그 사채업자들이 데리고 있는 그 코스닥 작전하는 그런 사람들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서정진 회장을 친근하게 얘기를 많이 해요. 정진이 형. 아, 명동에서. 아, 지역구가 명동이다. 다 아는 형이래, 막 다. 나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 아, 정진이 형 참 잘 돼야 되는데, 그 형. 막. 아, 진짜. 자기네 막 숲에 붙어 있는데. 밤에밖에 못 다니는. 그런 사람은 어떻게 아세요? 그래서 에이즈 치료제는 일단 잊고, 바이오 의약품 그 위탁 생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미국이지. 브리스톨 마이어 BMS. 여기하고 이제 20억 달러 규모의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했고, 그 다음에 2008년도에는 프랑스 제약사, 사노피 아벤티스는 알죠? 네네. 거기하고 계약을 맺었고 두 거대 제약사에 위탁 생산하면서 연매출 1000억? 숫자가 찍히기 시작하는 거네. 숫자가 나왔죠.